자, 제가 이런 부분을 강조드린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무엇무엇 류의 분류체계를 서술하고,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앞으로 더더욱. 왜냐하면 20점 2개, 30점 2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문제에 포함을 해서 분량을 확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출제위원 입장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 어떤 거? 특히 호의 용어가 10개 안팎인 것들. 막 호의 용어 막 몇십 개 되는데 이런 거 쓰라 그러면 그건 약간 좀 미친 문제가 되는 거고, 말도 안 되는 거고, 10개 안팎인 거는 이거를 하나 내놓고 한 개당 1점씩 배점하면 진짜 문제 내기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문제를 내요. 그래놓고 얼마만큼 정확하게 썼느냐, 핵심적인 단어를 썼냐 안 썼느냐 가지고 채점을 하게 되는데, 그 채점의 기준이 되는 게 이제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잘 안 쓰시더라고요. 어떤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는 아니겠지라고 지금 당장에는 생각하시겠지만, 0401, 0402 쓰면서 밀크와 크림 써놓고 여기에도 밀크와 크림 똑같이 또 써요. 이게 무슨 분류겠어요. 그렇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써놓고 나 다 썼는데 왜 점수 못 받았지? 왜 점수 안 줬나요?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이걸 써줘야죠. 이걸. 예, 그래서 강조를 드리는 거고.